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아, 크리스마스인데 헤어지자고 한다고? 아, 진짜 나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아, 속 쓰려. 나중에 먹으면 너무 화가 난다 속 진짜. 쓰려요. 아니, 누구세요? 족발 보쌈이랑 같이 드셔야 돼요. 아니, 속 쓰린 건 어떻게 아시고? 아니, 이거랑 먹으면 속안 쓰린가요? 이게 뭔데요? 저희 황기 족발이랑 황기순살 보쌈입니다. 환기 족발과 환기순살 보쌈과 먹으면요, 여러분. 뭐, 이별의 아픔도, 시련의 아픔도 좀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많이 좀 들어오고 네.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작과 동시에 마흔 분 가까이 이제 우와. 들어와 주고 계세요. 동시에 이렇게. KANG님께서 맛있겠어요. 제 시련의 맛있습니다. 아픔은 왜 얘기 안 하시나요? 또비님께서, 오, 포차다. 맞습니다, 여러분. 포차고요. 오늘만큼은 사실은 야식 파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야식 파티. 뭐, 나가서 요즘은 사실은 술 드시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외식하기가 좀 힘들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나가서 뭐, 솔직히 살짝 술 한잔 걸치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연말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데, 그러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참 반가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비님께서, 시련의 아픔? 오늘 족보 세트로 달라드릴게요. 네, 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박, 어디 포차냐고. 진짜 포차인 줄 아시나 봐요. 포차는 아니고, 네. WUSD님께서 포차는 지금 가면은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로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포차 같죠, 여러분들? 진짜 좀잘 만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오, 필님께서, 필님이 또 우리 단골 고객님이시거든요. 포차 주인분이신가요, 옆에 분? 네, 저희 포차입니다, 여기는. 주인 같으시죠? 네, 주인 같은 그런 느낌 그대로. 저희가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거든요. 족발, 보쌈, 또뭐 있죠? 막창, 그다음 닭볶음탕, 부대찌개까지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요거 먹으면 바로 술이 탁 생각나는 그런 안주들이에요. 이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저희 인사부터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쇼핑 좋아하는 토끼. 오늘은요. 족발과 보쌈 좋아하는 토끼. 롯데온 쇼플러스 남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옆에 계신 이분은 누구일까요? 네, 저는 아빠 식당의 승아 아빠 오정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닉네임이 네. 지금 승아 아버님이시거든요? 승아 아빠인데, 승아가 따님이신가요? 네, 딸이죠. 그러면은, 승아 지금 몇 살이에요? 승아가 지금 3살입니다. 3살? 나중에는 그래도 또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3살은 아직 약간, 아빠인가? 약간 요 정도는 알수 지금 있는데, 알아볼 수 알아볼 수 있죠. 네, 있어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면은, 승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승아야, 밤에 좀 일찍 자자. 아, 좀 늦게 자요? 네, 요즘에 좀 늦게 자서 엄마 아빠가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승아야, 조금 일찍 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승아 아빠가 정말 맛있는 안주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벤트 혜택도 또 어마어마합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온라인 최저가입니다. 온라인 최저가. 30% 쿠폰에 카드 할인까지 받아보시면 롯데 시티카드 7% 할인까지 추가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 구매 상품이라서 전 구매 고객에게, 아니, 이거 다 줘요, 진짜? 다 드려야죠. 동치미 네. 물 막국수 한 개를 증정해드리고, 2만 원 이상 구매해주시면 미니 족발과 막국수를 드리고, 또 3만 원 이상 구매해주신 분들에게는 토종 닭갈비, 물 막국수 미니 족발까지 다 여러분들 오늘은 쏩니다. 맛있는 거를 그냥 다 써요. 그러니까 막국수는 사실은 얘네들이랑 짝꿍이잖아요. 딱 환상의 조합이죠. 진짜 환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좀 없으면 굉장히 서운한데 오늘은 이것까지 다 쏘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쟁여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더 좋은 거또 혜택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방송 중에 이제
돈을 제일 많이 쓰신 분 다섯 분을 뽑아서 연말에 파티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파리바게트 케이크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연말에 사실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다가왔거든요. 그러면 케이크는 좀 켜야 돼요. 네. 그쵸? 네. 우리 승아빠 생일이 언제세요? 12월입니다. 진짜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승아빠 빨리 사요! 이거 빨리 사야 돼! 케이크 받으려면은. 네. 그죠? 네. 요거 지금 급한데요? 12월 언제세요? 16일. 16일이시라고 네. 합니다. 생일도 오픈하고. 네, 오늘 승아빠가 오늘 다 오픈하고 간다고 하니까요. 네.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 지금 EXOS님께서 구매왕 케이크다. 네,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승아 아버지 화이팅이래요. 화이팅! 화이팅! 네. 그리고 COK님께서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 미리 축하합니다. 네, 미리 축하드리고요. 아버지 생일로 완판 가자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완판 가면 혹시 뭐 공약 있어요? 우리 승아 아빠? 제 공약은 아니고 오늘 완판하면 대표님이 보너스를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진짜요? 네, 제가 오늘 다 팔고 가야 돼요. 네. 오늘 못 팔면 퇴근이 안 되신대요. 네, 보너스까지 받아가시기로 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가셨으면 좋겠고요. 또비님께서 미리 축하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또비님. 진짜 진짜 오늘 좀 기운이 좋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시는데요.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여드릴 상품이 이거는 저희 완전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맞죠? 네, 맞습니다. 뭔가요? 우리 족보 세트, 황기 순살 족발인데요. 요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이렇게 세트 구성이죠? 네, 이렇게 해서 새우젓까지 같이 나가는 세트 구성입니다. 새우젓 안 줬으면 나 화낼 뻔했잖아. 새우젓은 안 주면 안 되죠, 그죠? 네, 새우젓은 꼭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아빠의 네. 마음입니다. 아빠의 마음으로 새우젓까지 여러분들 드리고 있고요. 요거 특징이 뭘까요? 이 상품의 특징? 일단 이 상품은 제천 황기로 네. 저희가 족발 삶을 때 넣어가지고 족발, 그러니까 돼지고기 냄새를 최대한 많이 잡아서 그런 냄새를 최소화해서 간도 적당히 잘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오, 그러면은 우리 승아 아빠는 네. 진짜 좋아하나요? 좋아하죠. 엄청 좋아해요? 네. 술안주로 이게 딱? 네, 술은 안 먹는데 네, 먹는 걸로 좋아합니다. 아, 그냥 야식으로? 네. 맞아요. 이거는 그냥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사실 콜라랑 드시는 분들, 사이다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판매 1위 하는 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이 저희 족발이랑 보쌈 제품은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냉장으로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냉장 제품은 네.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관리가 좀 힘든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얼린 게 아니에요. 냉동이 아니라 냉장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가 사실은 얼었다가 또 녹거나 네. 이런 상태를 반복하게 되면 사실 그 맛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냉장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구매했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NAWL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족발 당수! 구매하시면 이거 선물을 드릴게요. 이렇게 네 구매하신 분들은 이미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희 오늘 보여드리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미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 잡내를 또 최소화했기 때문에 네. 저도 평소에도 즐겨서 먹고 있지만 사실 여자들은 더 그래요.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냄새를 싹 잡았고 거기에다가 저희 뭐 재료들도 많이 풍부하게 넣잖아요. 네. 또 뭐가 있죠? 황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생강, 계피 등 한약재가 7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오, 7가지 네. 한약 재료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싹 냄새도 잡아줬고요. 냄새 걱정 없이 그냥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런 거에 진짜 예민하거든요. 제가 네. 후각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요런 거 냄새 나면은 사실 잘 못 먹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진짜 싹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부위를 사용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쌈은 삼겹 부위를 아시다시피 삼겹 부위를 사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족발 같은 경우는 앞다리만 저희가 사용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앞다리 사용했고 네. 그럼 더 맛있나요? 앞다리는 지방이랑 네. 근육질이 골고루 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오, 부드럽고 맛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저희 PD님, 감독님 다 먹어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너무 맛있다고. 진짜 찐으로 너무 맛있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먹어봤을 때 후회가 없는 선택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님이 쫄깃쫄깃한가요? 하시는데 어때요?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굉장히 네. 쫄깃쫄깃하다고. 또비님 저 진짜 후각이 발달했거든요. 진짜 냄새 걱정 없이 그냥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데우고 먹어도 돼요? 지금 댓글에서 나왔는데. 네, 족발 같은 경우는 냉채 족발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차게 해서 바로 그냥 썰어서 드셔도 되는 제품이라서 그냥 드셔도 됩니다. 진짜 네. 그냥 썰어서 드시고 승아 아빠 같은 경우에는 좀 차갑게 먹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차갑게 먹어야 약간 쫄깃쫄깃하고 맛있기 때문에 차가운 걸 많이 먹습니다. 차갑게? 네, 차갑게. 우리 아내분은 어떠세요? 아내분 취향? 저랑 똑같습니다. 차가운 걸로. 네. 뭐야, 취향도 똑같아가지고 부럽다. 승아가 빨리 앉아서 지금 승아를 빨리 재우는 이유가 있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취향도 똑같은 두 분이시고요. 네, 저는 차갑게 먹는 것도 좋고요. 삶아서 뜨끈하게 먹는 것도 좋아요. 네, 그리고 막 양념을 해가지고 약간 매콤하게 먹는 것도 좋아하고 요즘에는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사실 완반빵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매콤한 게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매콤한 그 소스를 같이 해서 또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요. 많은 분들이 승아야 빨리 자려. 모든 분들이 지금 천분이 가까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아가 오늘만큼은 네. 좀 빨리 좀 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자라고, 승아. 지금부터 자면 이따가 깨서 안 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요 족발 같은 경우에 좀 썰어서 또 보여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요거는 우선 이따가 한번 썰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 설명드렸고 우리 이거 막창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되거든요. 막창 같은 경우에 막창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이 막창은 저희가 족발이랑 보쌈을 판매했던 그런 노하우로 같은 종물에다가 삶은 네. 막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막창도 특유의 냄새가 많이 나는데 네. 얘도 마찬가지로 잡내가 전혀 나지 않는 상품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짠! 이렇게 보시면 아니 막창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모이세요. 막창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모여. 이 막창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서 좀 먹을 수 있을까? 이 막창이 네. 저희가 한번 삶았기 때문에 조리를 했을 때 중량이 많이 줄진 않아서 네. 보통 2명 야채까지 같이 넣으면 3명까지도 같이 안주로 먹을 수 있습니다. 2명, 3명까지 드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이고요. 이게 안주 메뉴에 사실은 완전 베스트잖아요. 막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뭐 그냥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잡내를 최소화했어요. 막창은 사실 잡내가 나면은 아유 조금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네. 족발 종물을 같이 삶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냄새까지 최소화했고 쫄깃쫄깃한 그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요. 요거는 하루 전날의 냉동 상품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 네. 먹기 전에 또 꺼내놨다가 먹으면 네,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거는 또 우리 상품들은 족발, 보쌈, 막창까지 해썹 인증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집에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그거까지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따가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알려드릴 게 또 우리 부대찌개. 네. 우리 부대찌개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짜잔 여러분 이거 패키지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귀엽죠? 진짜 아니 우리 승아 아빠 네. 군대 다녀오셨어요? 군필자죠. 네. 군필자? 네. 어디서 좀 군필자? 광주에서 군대생... 운전병 하다가 왔습니다. 광주에서 네. 운전 잘하시나요? 그러면? 네. 운전도 잘하시고 약간 그런 모습에 또 승아 어머니가 반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네. 후진하는 모습을 보고 후진하는 모습? 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셨나요? 후진하고 아, 약간 그렇게? 아, 예. 일부러 막 걸치고 그런다는 데 일부러 한번 했었죠. 역시 또 그렇게 또 그래야지 또 결혼을 하나. 저도 좀 외롭네요. 자, 부대찌개 또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부대찌개 저 초딩 입맛이랑 소세지가 많이 안 들어있으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어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대찌개에는 소시지를 20%나 넣어가지고 네. 다른 부대찌개보다는 풍부한 소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소세지를 제가 이거를
진짜 이틀 동안 계속 먹었어요. 왜냐면 너무 맛있고요. 여기에다가 살이 추가해가지고 먹으면 네. 거기에다가 밥, 흰 쌀밥에다가 이거 떠가지고 살이 넣으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냥 뚝딱이에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뜨끈한 국물만 한 게 없는데 이거 여러분 소세지 좋아하시는 분들 다 들어가시고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해요. 우리 학교 안 가고 지금 우리 집에서 계속 있는 아이들 밥 차려주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면 그냥 끝. 네, 이거 하나면 그냥 끝이고요. 자, 그리고 저희 닭볶음탕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닭볶음탕 같은 경우에 요 아이의, 어이구 묵직해. 너무너무 무거워요. 이 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닭볶음탕 제품은 일단 1.1kg로 대용량으로 양이 되게 많아서 네. 뭐 3-4인까지도 식사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닭볶음탕은 저희가 저온 압력 방식으로 조리를 했기 때문에 닭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양념이 잘 배어 있습니다. 오, 아니 제가 이걸 진짜 먹어봤더니 정말 얘가 닭이 부들부들해요. 어쩜 그래요? 어떻게 그 노하우가 있는 건가요? 그게 약간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온으로 저희가 압력으로 이렇게 조리를 했기 때문에 오~ 그 닭가슴살이 퍽퍽하잖아요. 네, 그 부분까지 다 부드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국내산 닭인가요? 네, 국내산 냉장닭으로 조리를 했습니다. 국내산 냉장닭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더 믿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이게 또 좋았던 게 국물이 되게 넉넉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이따가 저희가 잘라가지고 한번 패키지로 보여드리겠지만 국물이 넉넉하게 자작하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침이 넘어가네 생각만 해도 저는 떡도리탕 아세요? 떡이랑 같이 닭볶음탕 넣어서 먹는 거? 네네.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 떡볶이 떡 있죠? 네. 그거를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그냥 끝이더라고. 네. 그리고 양이 넉넉하니까 온 가족이 그냥 둘러앉아서 먹어도 되는 그런 푸짐한 네, 약이라서 여러분 GNL 더블리님께서 배고파요. 침 흘리고 있어요. 지금 저 이따가 먹어볼 거라서 지금 옆에서 요리하고 계시는데 저 미치겠어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족발 한번 뜯어가지고 써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봐요. 아, 네네. 이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우리 승아 아빠 너무 궁금해요. 썰어가지고 한번 보여주시나요? 네 제가 한번 썰어서 어머 한 점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들어오세요. 왜냐면 지금 이거 썰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전 구매 고객한테요 동치미 물 막국수 한 개를 증정합니다. 동치미 물 막국수는 그냥 다 쏘는 거예요. 전 구매 고객 모두에게. 그리고 2만 원 이상 구매해 주시면 막국수에다가 미니 족발 같이 가고요. 그리고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토종 닭갈비 그리고 물 막국수 미니 족발까지 그냥 다 싸요. 오늘은 사실 집에 냉장고 한번 열어보셨을 때 아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번 주말에 뭐 먹지? 하셨던 분들은 오늘 들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UNJ님께서 두툼하게 썰어 주이소. 네 이런 분도 계시고 아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먹어볼게요. 네 네모족발 신기해요 하시네요. 아 너무 행복하네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짜잔! 요렇게? 잘 보여요? 아니, 이거는 알죠. 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게 근데 차게에서도 맛있는 게 이 족발의 특징이더라고요. 야당! 한번 여러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죠? GAEP님. 세 개 사면 사은품 세 개 다 주는 건가요? 빨리 먹어줘요. 현기증 나요. 여러분, 한 입만.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승아 아빠. 네. 이 집 족발 잘하네. 이 집 잘해. 아니. 방금 나온 거 아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알죠? 요 껍질 부분이 껍데기 부분이 꼬들꼬들해요. 어쩜 그러지? 이게 노하우가 있나 봐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S255님께서 어때요? 어때요?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맛있고요. 승아 아버님, 승희 아버님 아니에요. 승아 아빠님 너무 웃긴다고 지금. 냄새가 진짜 안 나요. 진짜 그냥 막 그런 잡내가 아니고요. 정말 족발의 그런 맛있는 냄새가 나요.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어보는 거예요. 짠! 맛있네요. 자주 먹잖아요. 자주 먹잖아요. 네, 자주 먹죠. 먹을 때마다 맛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네. 맛있어? 아니, 족발이 고소해. 고소고소해요. 여러분, 족발이. QAQ님께서 믿고 주문해볼게요. 여러분, 족발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믿고 주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저처럼 약간 밥 뭐 먹을 때 반주 한 잔씩 걸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는 사랑이 넘칠 것 같아요. 저녁에 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뭐 너무 사랑이 넘칠 것 같고 한 잔 이렇게 딱 기울이면 집에서 사실 어디 나가서 먹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황기 왕족발 뼈 있나요? 하시네요. 어때요? 네, 옵션 상품에 있는 왕족발은 뼈가 같이 포함된 통으로 된 왕족발입니다. 옵션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오늘 되게 다양하게 우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고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지 않는 상품들도 있는데 나는 요거 먹고 싶었어. 뭐 불족발, 곱돌이탕 네. 요런 거 궁금하셨던 분들은 들여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 요거 온라이브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저희 온라인 최저가 맞죠? 네. 최저가고. 완전 최저가 다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30% 쿠폰에 롯데 시티 7% 카드 할인까지 받아보시면 완전 더 최저가고요. 완전 더 최저가고. 그 다음에 자, 전 구매 고객분들한테요. 동치미 물 막국수 한 개를 증정합니다. 자, 2만원 이상 구매하면 뭐 줘요? 미니 족발이랑 막국수 네. 증정해드리고요.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토종 닭갈비 물막국수 미니 족발까지 증정합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죠? 오늘은 진짜 많이 많이 들여가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구매 왕이 되면 뭘 주죠? 연말에 파티할 수 있도록 케이크를 하나씩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승아 아빠 다음 네. 주에 생일이라고 하니까 네 구매 왕 찬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승아 어머니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아 모르겠어요. 승아 어머니가 이거 타면 좋은데, 그쵸? 네. 다음 주에 생일이시니까. 네. 승아 어머니 이름은 뭔가요? 오보라입니다. 보라요? 네. 보라? 네. 그녀의, 그게 뭐지? 보랏빛처럼. 다 공개하네요, 오늘. 네, 오늘 뭐, 다 그냥, 네, 그냥 다 털고 그냥 우리 가요. 아, 네. 네, 우리의 신상정보도 털고, 족발 보쌈도 다 털어버리고 일어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 뭐 나이까지 물어보시고 CHOC님께서 3만원 이상 사면 닭갈비 주는데 맞아요. 닭갈비까지 가져가시면 진짜 할인받고 닭갈비까지 가져가고 막국수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사리까지 다 주니까 오늘은 진짜 최고의 이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요거 한번 볶아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우리 막창? 아, 아쉽다. 이따 또 먹자. 가지마! 네. 여러분, 오늘은 진짜 많이 많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참, 사실 저녁에 뭐 먹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뭐 나가서 먹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진짜 포차가 집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OJYO님께서 족발이랑 막창 구매했다고. 와,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짠짠! 우리 PD님이, 왜 저러나? 왜 저러나? 이런 느낌인데, 사시면 이렇게, 네, 족발, 이렇게 드립니다. SKY주님께서 족발 구매해봅니다. 막창도 맛있을 것 같긴 해요. 막창 지금 한번 저희가 까가지고 볶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유혹을 이기실 수 있을지. 네,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창이 300g인데 양이 네.
압축돼 있다 보니까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풀어서 보면은 진짜 많다. 네, 실제 중량입니다. 대박. 양이 굉장히 많네요. 오, 진짜. 어쩜. 대박. 벌써 냄새 좋아. 그리고 여기에 기호에 맞게 마늘 좋아하시면 이제 마늘을.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아, 이거 술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에요, 물. 네, 물입니다. 저희 음주방송 안 하고요. 네, 술이고요. 저희 지금 배달족발 겁나. 오, 가격 대박이라고. 오, 배달하면 되게 비싸거든요, 족발이. 근데 이거 되게 싸죠, 가격이. 어, 그러니까 진짜 대박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어, 사실 요즘에는 집에서 해먹는 게 좀 대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진짜 많이 팔리고, 족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나갔대요. 얼마나 많이 파셨다고 아까? 제가 저번 달까지 판매한 수량이 1년 2개월 정도 판매를 했는데 62만 개 정도 나갔습니다. 62만 개! 여러분 62만 개를 판매했습니다. 진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드셔보셨고 검증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증이 다 된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재구매율이 진짜 높대요. 그러니까 재구매, 먹어보고 재구매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먹어보셨던 분들이 또 샀다라는 건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들어오신 분들 중에 환기족발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환기족발 아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진짜 간편하게 이렇게 조리가 되니까. 막창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막창은 15분 정도 중불에서, 아니 센 불에서 시작했다가 중불로 15분 정도 하시면 다 되고요. 야채 같은 거 넣으면 더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 소리 들리세요? 비 오는 줄 알았어요. 그쵸? 오, 비 오는 거 같지 않아요? 아, 지금 비 오고, 아, 비 안 오네요. 네. 여수 밤바다. 그 다음 뭐죠, 가사?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네. 네. 그 조명에 걸리,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잘 지내니? 아, 떠오르네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금 다가오는데, 아유, 굉장히 외로운 마음이에요. 우리 승아 아버님은 뭐 보라님이 계시니까 네. 그런 마음 안 드시겠지만 네네 전혀 안 듭니다. 부럽네요. 네. 어, 여수 가을바다 같이 불러달래요. S250055님께서 이 노래 아시죠? 네 알죠. 진짜요? 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걸린 아름다운 족발이 있어 보쌈도 있어.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요거 하나면 그냥 끝이잖아요. 뭐 유통기한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분 계시네요. MINA님께서 네. 유통기한 어떻게 돼요? 유통기한은 일단 막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조부터 1년인데 네. 내년 10월 정도까지입니다. 진짜? 네. 내년 10월까지? 족발이랑 보쌈도 굉장히 유통기한이 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쌈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5일까지 얘 같은 경우에 냉동이 아니다 보니까 좀 짧죠? 어, 네. 냉장이다 보니까 여러분 받으시면은 한 달 안에는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안에 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 막창을 이제 굽다 보면은 네. 기름기가 나와요. 대박이다! 원래 생막창을 구우면 기름기가 더 많이 나와서 네. 막 300g을 구웠을 때 이제 실제 먹는 양은 150g 정도가 될 거예요. 오~ 저희는 한번 삼면막창이기 때문에 네. 기름기가 많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저희는 300g이 이제 실제 중량이다 생각하시면 푸짐한 양이죠. 그러니까 수율이 90% 이상이라는 네. 거 여러분. 네. 해썹 인증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대박. 이렇게 석쇠랑 프라이팬에다가 구우시면 돼요.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KENT님께서 막창 구입하셨다고. 막창! 막창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막창! 족발 사면 요거 해드리고, 막창 사면 요거 해드릴게요. 네. 보쌈 사면 요거.
아니겠죠? 네, 너무했네요. 무리수. 예, 네, 무리수예요. 자, 노래는 못 하신다고. 왜요? 냄새? 아이, 꼬순네, 어떡해요. 꼬수워요, 여러분. 꼬수워. 이거는, 아니, 근데 우리 승아 아버님은 술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네. 요거는 사실은 아우, 없이 하면은 어려운데. 아, 술 없이요? 네. 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네. 어려운데. 자, 뭐, 물이라도 따라서 한번 느낌 한번 내볼게요. 네. 물이라도 한번 이렇게 따라서. 아, 여기에 왜 물이 들어갈까? 속상하네요. 우리 승아 아버님도 한 잔 드릴게요. 네. 자, 한 잔 드리고. 네. 한 봉지 양은 저희 한 2, 3인분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쵸? 몇 그램 정도일까요, 얘가? 막창 한 팩에 300g입니다. 300g. 네. 300g. 자, 오, 이게 한 봉지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푸짐하죠? 한 봉지가 이렇게 넉넉해요. 그러면서도 얘가 정말 수율이 뭐 90% 이상이니까, 네. 오, 정말 푸짐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어머, OGUN님께서 구매하셨다고! 잘하셨습니다! 네, 오, 변희님, 민토끼님 안녕하세요 해주시는데, 변희님 안녕하세요. 진짜 최고죠? 막창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모이세요. 이번 주 포식, 오늘 구매하시면 이번 주 주말에 그냥 진짜 행복하게 주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네. 연말이니까 사실은, 아니, 제가 아는 분은 막창에다가 와인이랑 같이 드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와인이랑 어울리는. 막창이랑 어울린대요, 은근히. 저도 시도는 안 해봤는데, 네. 어울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어떤 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ELLI님께서 세 가지 주문했는데 대박이라고. 진짜. 세 가지 주문해도 가격이 진짜 최고죠. 오늘은 여러분, 진짜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 온라이브, 온라인 최저가! 박수 주세요! 박수, 박수! 승아 아빠! 우와! 30% 쿠폰에다가 롯데랑 시티카드 있으시면 7% 추가 카드 할인까지 되니까요. 오늘은 무조건 들어가시는 찬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니, 라이브 구매 상품 전 구매 고객한테 동치미 물 막국수를 쏩니다! 와! 거기에다가 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미니 족발에 막국수를 쏘고요. 3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아니, 3만원 이상 산다고 닭갈비를 줘요? 네. 어쩜 그래? 닭갈비도 저희가 토종닭으로 만든 닭갈비라서. 토종닭으로? 닭갈비입니다. 닭갈비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늘 무조건 들어오세요. 네, 닭갈비를 주는데 그냥 닭갈비만 주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막국수에다가 미니 족발까지 그냥 다 같이 가니까 오늘은 진짜 너무너무 대박 찬스일 것 같습니다. SMFI님께서 방금 샀어요. 기대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뭘 구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족발인지 족발인지 막창인지 네 잘하셨어요. 네 오늘 주말에 진짜 너무 부럽다, 그렇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LOV님께서 3만 원 넘게 사셨다고. 잘하셨습니다. 3만 원 넘게 사시면은 토종 닭갈비가 갈 거예요. 토종 닭갈비가 갈 거예요. 아, 한 번에 다 가는 거죠? 대박. 네. 한 번에 다 가요. 네. 주말에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오늘 주문하면 주말에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내일 발송되니까 네, 토요일날 받으실 수 있어요. 내일 발송이 되니까 토요일날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치? 오늘 저희 여기는 오늘만 하고 영업 종료예요. 네, 오늘만 하고 우리는 영업 종료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오늘만 유지가 돼요. 그래서 라이브 안에 무조건 들어오세요. 이거 보시면 라이브 안에 들어오셔야 받으시는 구매 사은품입니다. 저희 방송 30분 남았고 구매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한번 먹어볼까요? 다 됐나요? 네, 이제? 네, 네. 드셔도 됩니다. 우와, 너무 신기해. B884님 방금 주문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난 양파랑 해가지고 같이 먹어봐야지. 어머어머. 뜨거울 것 같아. 라이브 안에 이 가격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라이브 안에 들어오시면 더 좋은 건요, 이거예요. 요거. 이걸 다 주니까. 이거. 무조건 요거. 거기다가 맞아, 우리 승아 아빠 구매 제일 많이 하신 분 다섯 분 선정해서 저희가 연말에 파티할 수 있도록 케이크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승아 아빠가 또 케이크를 챙기시는 이유가 다음 주에 생일이세요. 맞죠? 네, 16일날 생일입니다. 16일에 네. 생일이시니까 보라님이랑 네, 승아 빨리 재우고 네. 네, 막창이랑 족발이랑 국삼이랑 해가지고 집에서 요즘은 뭐 생일이라고 해서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연말이라고 해서 연말 파티를 즐기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네. 그게 또 어려울 것 같고 자, 오! 저는 요렇게 양파랑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짜잔! 한 입만!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 우리 승아 아빠 먼저 한입 먹어보세요. 어때요? 너무 맛있어? 오, 맛있네요. 아, 맛있습니다. 왜 의아하다는 듯이 그래요? 아, 항상 먹는 건데. 어, 항상 네. 먹는 건데. 구매 완료했다고. 네. 아니. 고소함의 끝판왕이다. 여러분 이거는 꼭 양파랑 같이 드세요. 이게 막창의 고소함이 막 이렇게 막 입에서 막 터지는데 그때 양파가 또 얘를 싹 잡아주네. 진짜 최고. 이렇게 꼭 해서 드세요. 얘를 그냥 전날 꺼내놓으셨다가 해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마늘이랑 양파 싹싹싹싹 썰어가지고 그냥 볶으시기만 하면 돼요. 얘 5분도 안 걸렸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네요. DUNH님 와 맛있나요? 와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려드리고 저희 그러면 이거 또 다른 거 먹어보러 가야 되니까 네. 옆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쪽으로 한번 와가지고 짜잔 대박이야 여러분 나 너무 행복해요. 나 요즘 진짜 포차 가가지고 좀 연말 분위기도 내고 그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요거 하나? 닭볶음탕 하나? 막창 하나? 그냥 족발 하나 있을 뿐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그렇죠? 역시 음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트 좀 많이 눌러주세요. 하트 많이 눌러주시면 우리 승아 아빠 네. 제가 족발로 이행시 시켜볼게요. 네. 오른쪽 하단에 하트 많이 눌러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죠? 어, 엄청 빨리 올라가네요. 네, 오가 엄청 갑자기 7천. 네, 어, 족발 이행시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아. 것 같아요. 우리 승아 아빠한테. 자, 어, 저희 하단에다 하트 많이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하단에 구매하기 버튼도 있거든요. 구매하기 누르셔서 라이브 중에 들어오세요. 막 우리 동치미 막국수 드리고 혜택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족발 먹어봤고 그쵸? 네. 족발도 또 따뜻하게 먹어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보쌈도 먹어봐야 되고 그리고 닭볶음탕도 어, 먹을 게 너무 많다. 어떡해. 응? 어머 이건 뭐예요? 이모! 이거 뭐예요? 네, 어 대박이야! 아니 감독님 이거 보여주세요. 어머 어머 어떡해? 이거 부대찌개인가? 세상에 어쩜 대박이다. 지금 HAPP님께서 구매 완료! 잘하셨습니다. 후회 없으실 거예요, 진짜. 저희 닭볶음탕 한번 먹어볼까? 어때요? 네, 닭볶음탕 한번. 여러분, 저희가 닭볶음탕 구매하셔도 이거 사리가 나갔나요? 사리 추가, 사리가 나가는 게 지금 옵션 보시면 안주 세트, 막창에도 사리가 나가고, 그쵸? 요거를 한번 넣어볼까봐요, 여기다가. 아,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근데 얘가 조금 말랐으니까 네. 한번 물을 적셔가지고 잠깐만요. 요렇게 좀 적셔서 자, 우선 하,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어떡하게 비주얼? 이 비주얼이 대박이다. 여러분 어머, 나 침이 나오네요. 어머, 이 닭 보세요. 얘가 아니, 여러분 요거 이거 이 살이 이 탱글탱글한데요. 이게 이 느낌 보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게 그냥 이렇게 부드럽다니까요. 제가 먹어보고 놀랬어요. 이 부드러움.
그리고 가슴살도? 가슴살도 너무너무 부드럽게. 저는 아니 우리 승아 아빠 네. 닭에서 어떤 부위 좋아해요? 다리를 좋아합니다. 나랑 싸울 일은 없겠어. 저는 약간 퍽퍽살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리는 그럼 승아 아빠한테 제가 양보할게요. 네. 네, 다리는 양보하고 여기다가 같이 드리는 면사리를 넣어서 먹으면 조금만 넣어주세요. 네네. 그 정도만 한번 풀어주세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여러분. 사대. 탱글탱글하죠. 아니 어떡해. 이거는 맛이 없어서 이거 반칙이야. 그죠? 침 나와. 빨리 먹어봐야지. 여기에다가 여러분, 어떡해. 나 숟가락으로 해봐야겠다. 아니 이거 처음에는 면을 먹어야 돼요. 알죠 여러분? 짜잔. 요거 느낌 어떻게 해요? 요 느낌 탱글탱글하게 모르고 거기에다가 난 배운 사람이니까 국물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알죠? 어머 너무 행복하다.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 한 입 먹어볼까봐요. 사리도 여러분 주니까. 자 어떤 분이 정신 나갈 것 같다고 엄청 JFE님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전 먹어볼게요. 자 읍소 순삭 읍소요. 네 승아 아빠 네. 읍소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갔어요 제 닭볶음탕? 진짜 대박이다. 나는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국물 자작하게 알죠.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오 세상에 이거고요. 닭다리 제가 요거 선물 드릴게요. 제가 입 안 됐으니까 하나 드시고 그러면 우리 승아 아빠 닭다리 제가 선물로 드렸으니까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국물 자작하게 당연히 넣어야죠. JFE님 저 배운 사람입니다. 어때요? 너무 맛있어? 아 정말 맛있어요. 제가 팔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게 아니고, 네.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러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보다 엄마가 해주신 것보다 맛있다고요? 네. 이런 얘기 나가도 돼요 방송에? 아 괜찮습니다. 진짜요? 네. 오 어머니가 해주신 것보다 맛있대요. 그러면 보라님이 해주신 이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건 다음에. 그건 다음에 여쭤볼게요. 네. 지금 JFE님 구매하셔야겠다. 왜냐면 지금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계속 REDS님 사은품은 방송 중에만 해당이에요.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 되잖아요. 전 구매 고객한테 동치미 물 막국수 그죠? 네. 그리고 오늘은 최대한 좀 많이 쟁여놓으세요. 왜냐면 우리 승아 아빠 뭐 주죠? 이제 연말인데 이거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구매 최대 구매 고객이 얼마 정도 샀을까? 몇 개 지금 우선 격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난대요. 그래서 조금만 더 추가로 구매해도 최대 구매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구매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닭볶음탕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닭볶음탕. 어머 어떡해 이거? 이거 봐요. 여러분. 이모 공깃밥 하나요. 공깃밥 와야 돼. 어머 이게 밥으로도 같이 너무 먹으면 맛있어. 맛있고 안주용으로도 최고죠. 이거는 여러분 밥이랑도 장난 아니다. 밥이랑 먹어도 제맛일 것 같아요. DUNH님 입에 한 입 넣어달라고. 어떡하지 내가. 요거 좀 적어줄까요? 짜잔. 어때요? 여기 퍽퍽한 살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저온 압력 방식으로 조리를 해가지고 되게 촉촉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국물에 이제 적셔 먹으면은 배운 사람이죠. 우리 승학 언니 네. 배웠네요 정말. 네, 네. 방금 배웠습니다. 방금 네. 배우셨구나 저한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저 한식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정말요? 모든 뭐 자격증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닭은 굉장히 요리하기가 어려운 게 퍽퍽해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얘는 신기하게 이게 바로 만든 것처럼 네. 이게 되게 기술력인 것 같아요. 되게 맛있고요. 많은 분들이 뭐 안주로도 좋겠지만 그냥 흰쌀밥에 그냥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부대찌개도 좀 먹어볼까 봐요. 저희 방송 1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나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약간 맥주 주점 네. 느낌으로. 술 아닙니다 여러분. 술 아니고요. 자 어머 이거 어떻게? 세상에 어머 이 맛에 일하지. 어우 대박이다. 우리 승아 아빠 이거 한잔 드려야겠어요. 네 이거 여러분 술 아니고요. 네 거품만 나는 느낌으로 오늘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JEFE님께서 저희 스텝인가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죠? 와 장난 아니다 대박. 어머 어떡해 이거 어떡해. 여기에다가 부대찌개. 어떻게 소시지가 진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아니 몇 종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다섯 가지 소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시지가요 자 이 소시지 알죠? 되게 비싼 소시지인 거 그죠? 요 소시지 이거는 우리 부대찌개집 가도 이거는 조금 더 비싸다? 이 소시지 들어가 있는 거 좀 더 비싸 알죠? 요거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한번 우리 승아 아빠 한번 네. 먹어주세요. 소시지가 진짜 탱글탱글해요. 한입 해주세요 한입. 배운 사람이니까 국물 자작하게 해서 소시지 넣고 네. 그렇죠 올리고. 그렇죠 부대찌개 지금 몇 팩 들어가 있냐고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요거 몇 개 넣어주신 건가요? 두 개 넣었대요 두 개. 한 팩에 1인분 개? 정도? 네. 라면 사리 두 개. 라면 사리도 저희가 세트로 가니까 부대찌개 여러분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거예요. 지금 뭐 방학 맞이한 친구들 수능 끝나고 집에 있는 친구들한테 부대찌개 집에서 해주기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로 간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으실 거고 어떠세요 맛이? 아 이것도 저희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어머니 네. 어머니 해주신 것보다 정말 어머니가 지금 의문의 네. 1패네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과 한번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뭐 어머니한테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네. 너무너무 좀 잘 만드셔가지고 아니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너무 맛있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지금 어머니께서 의문의 1패를 당하셨습니다. 승아 아빠가 맛있으면은 미간을 찌푸린대요. SKYG님께서 아, 맞습니다. 네. 진실의 미간이에요. 네, 진실의 네. 미간. 어머! A549님 주문 완료! 잘하셨습니다! 뭘 사셨을까요? 네? 자, 저 부대찌개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배운 사람이니까 소세지 두 개지. 사실은 탑으로 쌓고 싶어요. 저는 소세지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와. 이게 소시지가 이게 어쩜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지? 그죠? 소시지가 어쩜 이런 맛이 날까요? 너무 맛있어요. 밥은 언제 나와요? 이모 밥 언제 준대요? 오늘 밥은 없어요. 라면사리 넣었습니다. 라면사리 넣었어요? 네. 부대찌개 사실 여러분 라면사리거든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이거 봐요. 땅! 짜잔! 대박 사건. 아니 라면사리 우리 주죠? 네 두 개씩 나가고 있어요. 안 줬으면 나 지금 화낼 뻔했어. 부대찌개 라면사리 안 줬으면은 저 진짜 여기 상 없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자 라면사리만 같이 올라가면은 되게 속상해요 여러분.
소세지가 같이 가야 돼요.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대박 사건이죠. 자. 여러분. 너무 맛있네요. 라면 사리는 진짜 최고다. 진리다. 제가 이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 나왔네요. LIGH님께서 부찌 플러스 라면은 진리다. 정말. 승아 아버지 면 튀기 해달라는데 되나요? 아, 면 푸고 있습니다 지금. 끝났다. 여러분 끝났어요. 네, 오늘 이게 힐링이네요. 사실 요즘은 여러분 행복할 일이 없어요. 약간 좀 답답하고 어디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하고 연말인데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고 싶은데 파티도 못하고 집에서 계속 뭔가 먹을 거는 없고 먹을 거 해먹는데 귀찮고 귀찮죠. 그렇죠? 네. 우리 승아 아빠 집에서 좀 요리 좀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좀 주로 하세요? 부대찌개, 닭볶음탕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뜯은 거잖아요. 네, 네. 요리하기가 사실 번거롭고 많이 준비한 재료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이 맞아요. 네, 맛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네. 굳이 여러분 이게 부대찌개를 내가 집에서 끓여 먹겠다? 일이에요, 일. 다섯 가지 종류의 해물을 어떻게 넣어요? 네. 닭볶음탕을 끓여 먹겠다? 닭 손질해야 되죠. 감자 막 썰어서 고 해야 되고 막 바쁘거든요. 네. 근데 뭐 감자 썰어서 넣으시면 당연히 더 맛있고 국물이 자작하게 여기다가 떡까지 넣으면 더 맛있으니까 그냥 이미 다 조리가 된 상태에서 내 기호에 맞춰서 추가만 하시면 되고 막창을 어떻게 집에서 먹어. 그쵸, 승아 아빠? 그쵸. 면치기 빨리 하래요. 아, 네.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또 이것도 신나가지고 또 떠들었네요. 우리 승아 아버지 면치기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치기를 다들 좋아하시네. 어머. 맛있어요? 승아 아빠 맛있어요? 아, 정말 맛있어요. 거의 진짜 맛있네. AI 수준이죠, 여러분. 로봇 아니고요. 기계 아닙니다. 승아 아빠 살아 있고요. 네. 면치기 잘하시죠, 근데. 오. 근데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아이들은 뭐 햄이면 그냥 끝나지. 네. 그쵸? 뭐 반찬이 필요해요? 사실 이거에다가 그냥 뭐 밥 말아 먹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쵸? 유통기한 궁금하대요. 어때요? 이것도 내년 12월까지. 네. 두고두고 네, 드실 수 있습니다. 흰 쌀밥에다가 부대찌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지금 방송 8분 남았는데 10분 연장해 주신대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승아 아버지 어쩔 수 없이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따가 네. 족발이 여러분 하트 2만 개 찍히면 저희 승아 아빠한테 족발 이행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자 지금 족발 보쌈은 제조일로부터 40일이라고 하고요.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족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족발이랑 보쌈은 보관? 족발 보쌈은 냉장 보관으로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막창은요? 막창은 냉동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냉동 보관. 네. 막창 같은 경우에는 먹기 전날에 꺼내가지고 냉장실에다가 두셨다가 그럼 얘가 사르르 녹거든요. 네. 그다음에 꺼내가지고 프라이팬 같은데 아까 우리 보여드린 것처럼 싹싹싹싹 볶고 양파 넣고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 고추 넣고 해가지고 완성되면 요거예요. 우리 감독님. 이게 그냥 5분, 7분 만에 그냥 싹 완성이 되는 거. 근데 맛은 그 맛있는 막창집에서 먹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닭볶음탕이랑 부대찌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냥 보관하면 되죠? 네, 이것도 냉동 보관이고 똑같이 막창처럼 드시기 하루 전날에만 냉장에서 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냉동이니까 네. 오래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뭐 아이들이 그 당일에만 먹는 게 아니고 뭐 다음 주에 먹고 싶고 다음 달에 먹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그냥 내가 원할 때 챙겨가지고 드시면 되는 거고요. 배송은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하시네요. 배송은? 배송은 출발하고 다음날 무조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좀 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웬만하면 네.
ZOAO님, 이 댓글은 꼭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민토끼님, 오늘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게 뭔가? 네. 이렇게. 저, 왜요, 승아버님? 저희 족발 보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아, 제 행동 지금... 때문에 그러신 거 네. 아니죠? 네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급하신 것 같으니까, 네, 네. 족발 보여주세요. 네, 족발 보쌈. 족발 보쌈은 아까 설명했듯이 차게 드셔도 되는데, 대박! 네, 이렇게 찜기에 어머. 넣어서 따뜻하게 드셔도 맛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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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늘 구매하시면 내일 발송해드리고, 토요일에 도착 예정. 뭐 예외가 없다면 토요일에 받으실 거고 아니면 월요일에 받으실 수 네.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요거는 진짜 싹싹싹 썰어가지고 그냥 찜기에다가 넣거나 저는 그냥 이거 전자레인지도 되지 않아요? 전자레인지보다 중탕으로 아 중탕? 네. 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맛있는데 조금 더 꼬들꼬들하게 촉촉하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네. 중탕을 해서 뭐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15분 정도 담갔다가 빼서 썰어 드시면 됩니다. 오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네,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먹어봐야죠. 네네. 아,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요게 우리가 주는 네. 소스죠? 네, 매콤 소스. 우리 매콤 소스가 같이 막창이랑 같이 막창이랑 네. 매콤 소스는 하나의 세트거든요? 요렇게? 근데 이게 진짜 요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마법의 소스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걸까? 이거 나 이따 몰래 챙겨갈까봐요. 요거랑 같이 가는데 요거에다가 그냥 요렇게 쓱 찍어서 드시면 완전 최고고요. 막창이랑 족발보쌈 세트 같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더 좋은 게 여러분 자 요거에다가 찍어도 진짜 대박이에요. 요거에다가 그냥 요렇게 찍었는데 아니 이거는 무제한 들어가더라고. 무제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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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우리 승아 아빠 하나씩 먹어볼까 봐요. 아 네, 전 보쌈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어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나는 네. 제 그냥 최애로 좀 먹어봐도 돼요? 저는 여러분 쌈파예요. 쌈파. 쌈파. 여기에다가 알죠? 또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요 깻잎향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 이 매운 소스를 찍은 거를 이렇게 또 가야지 이렇게 또 진짜 잘 배웠죠 여러분들 자 ZHIY님께서 주문 완료 감사합니다 쌈 싸서 야무지게 야무야무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결제 금액 기준의 사은품인가요 그렇죠 다 달아주셨고요 자 짠짠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또 언제 또 같이 싸고 있었대, 우리 승아 아빠? 저는 이제 막창에 있는 마늘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네. 먹을 줄 아신다. 네. 배운 사람이니까. 배운 사람이시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싼 거를. 네. 어머, 친구이죠, 김치까지 여러분? 김치까지 넣어서 이제 네. 오늘 무조건. 요즘에 김장김치가 많이 있잖아요, 집에. 김장하셨어요? 저는 네. 했죠. 진짜요? 네. 같이 한 도와준 거예요? 거죠. 도와서? 네. 네. 오, 잘하셨네요. 안 했으면 제가 좀 혼내드리려고 했는데. 자, 네. 여러분, 요거 한번, 짠! 같이 먹어볼게요, 여러분. 아. 맛있어.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이거는 사야 되네. 여러분 막창이랑 옵션 2번 1번 같이 가세요. 2번 1번 같이 가게 되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오늘은 하지 마요, 여러분들. 오늘은 하지 마요. 짠 합시다 짠 위하여 아 우리 감독님 한 입 주고 싶다 너무 맛있어요 쌈을 싸야 되네 최고죠 맛이 막 네. 배가 돼요 예술인데요 우리 곱돌이탕은 오늘은 준비 못했는데 오늘 반응 좋으면 다음번에 네. 곱돌이탕 나와요? 곱돌이탕 나오죠.
다 사장님이랑 얘기 된 거예요? 아, 다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반응 좋으면요 우리 승아 아빠가 이따가 족발로 이행시 그 다음에 승진 가고요 보너스 가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곱돌이탕 간대요. 사장님 얘기 된 거죠? 네. 우리 승아 아빠 오늘 뭐 다 싹 다 판매하면 네 다 된다고 하니까 승진 보너스 가자. 네 하트 2만 개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다 쟁여가세요. 왜냐하면 오늘은요 원래부터 저희 아빠 식당 이 음식들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미 그냥 구매하시는 상품들이에요. 왜냐면 온라이브에서 온라인 최저가. 그러니까 진짜 저는 진짜 이게 다 검색해봐요. 근데 온라인 최저가더라고. 30% 쿠폰에 카드 할인까지 받아보시면 무려 37% 할인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 라이브 안에 들어오세요. 왜냐면 전 구매 고객한테 뭐 주죠? 동치미 물 막국수를 한 개를 드립니다. 승아 아빠 정신 차려요. 아, 네네네네. 네, 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미니 족발 막국수를 주고요. 네.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토종 닭갈비를. 네. 아니 3만 원 구매하는데 닭갈비 가격 아니에요 이거? 거의? 그렇죠. 비슷하죠. 네. 그렇죠. 아니 3만 원 이상 구매해서 상품도 다 가져가는데 뭐 토종 닭갈비까지 또 주는데 이것만 주면 속상해. 물 막국수에다가 미니 족발까지 같이 가는데. 그냥 막 다 그냥 여러분 3만 원 이상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게 우리 오늘 구매왕 이벤트 그죠? 이게 뭐죠? 오늘 방송 중에 제일 구매 많이 하신 분 다섯 분 선정해서 저희가 네. 케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승아 아빠 몰래 좀 이따가 좀 구매하신대요. 왜냐면 승아 아빠 다음 주 생일이시기 때문에 꼭 케이크는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매왕 우리 안 돼도 우리 승아 아빠는 케이크 하나 기프트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승진 가자, 보너스 가자, 완판 가자. 3콤보예요. 승진, 보너스, 완판. 네, 승보완. 오늘은 우리 승아 아빠가 승보완을 꼭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지금 방송 종료 9분 전 3,228분께서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많고 하트 지금 2만 개 거의 찍혔고요. 족발 빨리 생각하세요. 네, 식을 거예요. 자, 저희 상품 오늘 옵션에 보시면 족보 세트, 그리고 막창 세트, 그리고 닭볶음탕, 그 다음에 저희 부대찌개까지 준비되어 있고 밑에 쭉 보시면 다른 옵션들도 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기호에 맞춰서 그냥 선택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온라인 최저가입니다. 그냥 저희 다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최저가에다가 카드 할인도 가능하면 7% 할인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전 구매 고객한테 동치미 물 막국수를 그냥 쏘고요. 구매 왕 되면 케이크까지 네, 기프티콘 선물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어머! 승아 아빠! 네. 하트 2만 개!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방송 종료 8분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구매 타임. 지금은 구매 타임. 오늘 들여가셔야 오늘 이번 주 주말에 파티를 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유통기한도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새해 맞이 닭볶음탕, 새해 맞이 부대찌개, 새해 맞이 족발, 새해 맞이 막창 그것까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드리고 승아 아빠 동궁지진 지금 신난 사람은 민토끼 하나뿐인가요? 저는 너무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고 굉장히 행복한데 우리 승아 아버지만 지금 동궁지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승아 아버지 네. 족발로 이행시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네, 족발 이행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포차오면은 이런 걸로 사회도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족발 들고 네, 족발 역시, 족발이니까 역시 네. 승진 노리는구나. 보너스까지 보너스 노린대요. 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족발 올려주세요. 족발 올려주세요. 족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족 한번 제가 가볼까? 올라왔어요. 족! 족발이 진짜 맛있어요. 오, 족발이 진짜 네. 맛있어요. 발! 발인데 왜 이렇게 맛있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어떡하지? 승아 아빠.
이거 나중에 승아 봐도 돼요? 승아야 족발 족발 여러분 크크크크 나오고 있어요 지금 크크크크 그래도 뭐 다시 가라고 다시 가라고 다시는 안 돼요. 막창 가볼까요 막창 여러분? 막창? 제가 하트가 굉장히 많이 찍히고 있는데 방송 중에 6분 전 막창 돼요? 보너스 지금 어디로 사라졌다고 JAP님 보너스 탈락이라고 지금 사장님이 급하게 댓글 남기시는 것 같아요 네 막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아 아빠 돼요? 막창? 막 가볼게요 지금 다시는 저기 여기 안 나오실 것 같은 느낌인데 막창으로 보너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나요? 아 막창 네 가능하죠 막창 가능 막창 재도전 여러분 자 막 막창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자 막창이 정말 맛있대요 네. 창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그쵸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창이에요 창이에요. 네, 막창. 네, 창입니다. 사장님 괜찮을까요? 보너스? 댓글 올려주세요. WS님이 성공이라고. 네, 성공.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우리 그래도 승아 아빠가 네 창이에요는 생각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종이 5분 전 창피하다는 분이 있어요. 전혀. 전혀 아닙니다. 네, OJYO님께서 굿이라고. 또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창이 굿이죠. 그쵸. 네. 창 이꼴 굿. 네. 족발이즈 창. 네. 여러분들 많이들 가져가시고요. 막창 가져가시고, 족발 가져가시고. 우리, 방송 종료 4분 전인데, 우리 승아 아빠 지금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승아 아빠만의 원픽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승아 아빠가 이 중에서 나는 원래 다 좋아하지만 네. 이것만큼은 여러분 꼭 가져가세요 하는 게 있을까요? 승아 아빠 짱이죠. 창. 네.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없어지게. 부대찌개가. 부대찌개? 네. 요거. 제일 맛있는 걸로. 한번 요거 새 이거 아니야. 요걸로 보여드려야지. 우리 감독님 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승아 아빠가 원픽으로 꼽은 거. 왜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소세지가 아니 나는 소세지 조금 들어있는 부대찌개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러니까 그리고 이 소세지는 알죠? 이거는 추가로 부대찌개 집에 가서도 돈 더 내야 되는 소세지예요 요거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저는 여러분 제 최애는 족발 보쌈 세트 이거 여러분 얘 무조건 우리 감독님 얘 한번 얘가 진짜 맛있다니까 이게 아니 야들야들 이 느낌 보이세요? 탱글탱글 요거 탱글탱글 요거에다가 자 이거 막창도 그래서 같이 가져가세요 이 소스가 진짜 찰떡이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같이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까지 또 알려드리고 저희 방송 종료 3분 전 자 HS19님께서 저 부대찌개 주문하셨다고 우리 승아 네. 아버님의 원픽 정말 맛있습니다, 부대찌개. 진짜 맛있어요. 막창은 맛 어떠냐고 하는데 어때요? 막창은 그냥 창이죠. 또 한다고? 또 한다고? 막창도 네, 정말 냄새 안 나고 네. 네, 잡내 하나도 없이 정말 맛있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잡내 안 나는 이유. 저희가 그 족발이랑 보쌈을 삶은 노하우인 그 족발 종물로 네. 막창을 삶아가지고 잡내를 최대한 잡았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요게 양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족발도 딱 보시면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네. 요거는 혼자서 드시기보다는 같이 커플 같이 친구 같이 부부 같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으로 맛이 어떤가요? 막창은 맛이 창! 네 창이고요 저희 방송 종료 2분 전인데 하나하나 조금 옵션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저희 1번이 족발이랑 보쌈 새우젓 세트 네. 그 다음에 옵션 2번은 부대찌개 2팩
막창이 아니고 막창. 나도 헷갈렸잖아요. 막창인데 막창. 이제 이 매콤 소스랑 껍데기는 서비스로 맞아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막창은 껍데기도 같이 가요. 그래서 요 꼬들꼬들한 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무조건 들여가시고 닭볶음탕 그 다음에 부대찌개까지 같이 있으니까 오늘 어떤 거 가져가셔도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 우리 담당자님이 저는 막창이 원픽이라고 아까 한 입이 아니었어요. 두 입, 세 입을 하시더라고. 네, 그냥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저희 방송 종료 1분 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승아 아빠 네네. 오늘 나와주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생방송은 처음이었는데 네. 앞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승아 아빠 또 네. 나와주셔야죠. 이따 곱돌이탕 나중에 해주셔야 될 거 곱돌이, 아니에요. 곱돌이까지는 제가 보너스 받기로 했으니까 네. 네, 꼭 나오겠습니다. 우리 승아 아빠 오늘 정말 꼭 승진 보너스 네 완판 갔으면 좋겠고요. 이 가격은 혹시 오늘까지 열려있나요? 오늘 12시까지?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 없는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좀 고민돼서 못 사셨던 분들은요. 오늘 자정까지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12시인데 너무너무 배고프실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저희 아빠 식당에 족발, 네. 보쌈 정말 많이 많이 맛있는 것들을 푸짐하게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사랑받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승아 아빠 창! 창! 네, 최고! 오, 마지막까지 WOOS님께서 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얍! 얍!